안개령 휴지가 좋겠는데. 이제 해가 막 뜨라고 하는데요.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아, 여기 한계령입니다. 또 한계령의 한 고개를 오르면서 저 아래의 운물을 보세요. 자, 여기는 설악산의 끝천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행 중에 잠시 바위 위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운무가 계속해서 날립니다. 안개령의 운무가 너무 많아요.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중청 대피소 지나니까 조금 먹으니까 이렇게 넓은 데가 나옵니다. 저 앞에 정상석이 보입니다. 자, 바로 여기가 대청봉이네요. 정상석이고 1708m. 네, 한계령 휙에서 바로 뒤쪽에 있는 이 설악산의 모습인데 굉장히 멋있어요. 주변 쭉 한번 보면은 저쪽이 오색 약수 있는 쪽이고요.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정말 멋있었네요. 여기 이제 한계령 휙에서 네, 한계령에 이렇게 휙에서가 있죠. 여기가 이제 6시 되면 닫혀버립니다. 아침 3시 되면은 오픈을 합니다. 아, 등반이 여기서 한계령에서 가능합니다. 지금 한계령 휴게소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불이 다 꺼져 있고요. 해발 920m네요. 안개로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자, 휴게소 입구에 도착을 했고요. 차량들이 좀 있어요. 지금 거의 밤 11시가 다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계령에 와 있습니다. 불빛들이 없습니다. 바깥에 굉장히 추워요.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설악산 등반을 할 예정입니다. 아, 모처럼 오늘 차박을 하고 있습니다. 12시 다 돼서 자야 되겠다. 설악산 등반입니다. 5시 좀 넘는데 바람이 엄청나게 한계령에 부네요. 아, 여기 한계령입니다. 이제 막 해가 뜨려고 하는데요. 보세요, 엄청납니다. 아, 추워요.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이제 시간 6시 반 정도 됐습니다. 한계령 휴게소에서 대청봉 쪽으로 출발을 합니다. 아침 3시에 오픈이 됐어요. 지금 또 출발합니다. 설악로가 나오네. 오색 분소로 내려오는 게 가장 빠르겠네요. 이제 한 500m 올라왔나 봐요. 처음으로 맞이하는 안내 표지판인데 대청봉까지는 한 7.8km. 아, 이제 한계령을 1km 정도 올라왔어요. 아, 한계령의 능선을 쭉 타고 갈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람이 심해서 넘어갈 것 같은데 안 넘어가나요? 지금 한계령에 고개를 지금 삼거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 이 코앞에 펼쳐진 장관들 보세요. 와, 돌을 누가 쌓아 놓은 듯해. 지금 한계령에서 지금 한 1.2km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바위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돌이 계속 빠져나갔어요. 원래 있던 박혀 있던 것들은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하부단 말이에요. 여기 구멍이 뻥 뚫렸고 왼쪽으로도 뚫렸어요. 예, 방금 전에 한계령 1차 고개 지나온 것입니다. 운무가 싹 듣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 순식간에 이걸 다 덮어버려요. 보세요. 야, 기가 차. 아무것도 안 보여요. 순식간에 1분 사이에 다 덮어버렸어요. 저기 이럴 수도 있네요. 한계령에서 한 1.7km 정도 올라왔고요. 대청봉까지는 한 6.6km 정도 남았습니다. 한계령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2km 정도 왔을 때 이제 두 번째 동굴 같은 굴이 나와요. 여기 엄청 깊어요. 보시면은 글쎄 자연 동굴 같은데
아, 돌이 뭐 완전히 튀어나와 있는데 계속 깎여져 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돌이 쌓여져 있어요. 거의 뭐 거북이 등딱지처럼, 아, 그 등딱지처럼. 저 보세요. 나무가 저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엄청나게 커요, 소나무가. 근데 여기에 큰 동굴처럼 돼 있어요. 저 나무가 어떻게 바위를 뚫고 들어갔어요? 저거 보세요. 보시면은. 근데 요 동굴만 들어갔어요. 누가 일부러 깬 것처럼. 색깔 완전 틀리죠, 여기 보시면은. 자, 앞에 이렇게 촛대처럼 서 있는 이 바위가 방금 전에 동굴이 있던 그 바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데크 길, 왼쪽으로도 길이 나와 있고요. 이것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나무가 사이에 비지고 놓은 곳 보세요. 군데군데 나무가 저 바위 사이에 있습니다. 대천궁 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한계령에서 출발해서 설악산의 대천봉까지 쭉 올라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야생화를 보고 있습니다. 저 산은 내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하고 발날에 젖은 계곡 저 첩산저 저 산은 내게 잊어라 잊어버리라 하고 내 가슴을 쓸어 내리네 아그르나 한줄기. 또 한계령의 한 고개를 오르면서 저 아래의 운물을 보세요. 저는 한계령에 있는 고개 두 개째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계령에서 올라온 지 3km 이상 걸어왔고요. 대청봉까지는 한 5.2km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산의 능선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계령에서 한 3.5km 정도 올라왔고요. 산이 정말 조산모사입니다. 지금 안개가 꽉 끼어 있습니다. 아직도 대천봉까지는 한 4.8km 정도 더 가야 될 듯 합니다. 바위를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아, 긴 코스네요. 이런 돌계단이 끝없이 이어지네요. 지나온 길, 능선길인데 한번 쭉 둘러봅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네요. 한계령에서 올라온 능선길입니다. 저쪽은 전부 바위로 만들었네. 대청봉 저쪽에 보이네요. 아, 넓은 공간이 여기 나오고요. 여기는 해발 1450m 정도 되고요. 이 한계령은 지금 한 4.1km, 대청봉까지도 4.2km. 아직 온 거리보다 더 많이 가야 되네요. 길 앞에 바로 있는 이 바위 앞에 3개, 4개 정도 조각이고요. 저 아래도 지금 조각인데 계속 깨어져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현재 한계령에까지 가려고 그러면 한 4.6km고요. 대청봉까지는 3.7km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해발 1421m입니다. 계속 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461m 정도 올라왔고요. 한계령까지는 여기서 한 5.1km. 대청봉은 아직까지 3.2km 정도 이쪽으로 더 가야 됩니다. 이 나무 한번 보세요. 나무 작은 나무도 아니에요. 여러 수십 년은 산 나무인 것 같은데 이 큰 바위에서 바위 위에다 그냥 뿌리를 내렸어요. 대단한데 이거. 한계령까지는 6.4km. 이제 대청봉까지는 1.9km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 동굴 같은 게 있고요.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는 길을 지키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이 잣나무 정말 험악하게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오르막을 올라왔는데요. 조금씩 보슬비가 내리네요. 여기가 어딜까요? 바위 투성이네. 자, 여기서 전망대네요. 끝청 전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가 끝천봉입니다. 끝천봉. 비가 내립니다. 여기는 설악산의 끝천봉입니다. 여기 오르면은 주변에 여러 봉우리들이 원래는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끝청 전망이라고 돼 가지고 지금 이 방향이 가리봉, 이 방향이 주걱봉, 이 방향이 기대기 청봉 그렇게 돼 있는데요. 불행히도 지금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아, 지금 안개와 비와 지금 구름이 가득 끼어 가지고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대청봉까지는 조금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가장 높은 끝천청봉의 상징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상으로 가겠습니다. 대청봉이 1km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 아직도 해발 1598m 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고요. 1600m 정도 지점에 오니까요. 이렇게 위로 온통 가득 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여기를 올라가야 할 듯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될 듯 합니다. 오르고 또 올라 오르니 또 오를 산이 있습니다. 지금 바위 산을 금방 올라왔는데 이 올라오니까 또 능선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보세요. 안개가 운무가 자극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지금 대청봉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야가 그렇게 멀지는 지금 뭐 100m 정도는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 제1 비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악산에 솜씨 많은 바위 떠려가 나무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운무와 안개와 구름이 가득합니다. 저 날라오는 거 보세요. 지금 운무가 비가 내리듯 오고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지금 아직까지 정상까지는 1km 정도 남은 듯 합니다.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행 중에 잠시 바위 위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운무가 계속해서 날립니다. 비가 오듯이 지금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대청봉 쪽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시야가 100m에서 한 200m 정도는 되는 듯 합니다. 제 발아래에 운무가 계속 쌓여요. 저 아래에요. 저는 한참 위에 있고요. 이렇게 산을 또 넘어서 운무가 오고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고사목도 보입니다. 여기에 고사목이 많아요. 와, 이거 골 때리네요. 돌고 돌아 돌아서 봉우리를 몇 개 넘어왔는데 한계령이 7.2km 밖에 안 되고 대청봉도 아직도 1km 이상이 남았어요. 하하,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중청 대피소 쪽으로 가는 길인데 약간 완만하고 돌길입니다. 여기 철조망이 있어요. 오를 수 없고 저 안에 뭔가가 있는데 막아놨으니 들어갈 수 없죠. 지금 한계령까지는 여기서 한 7.7km, 대청봉 지금 0.6km 정도 남았습니다. 대청봉까지가 지금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안개가 너무 많이 끼었어요. 아까 비가 오다가 비 오지 않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비가 너무 많아 가지고요. 이쪽으로 가면 소청봉이 있는데 여기서 한 0.6, 대청봉도 0.6, 백담사까지는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앞에 여기 중청 대피소네. 앞에가 대피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래를 쌓아놨고요. 맞습니다. 건물이 얼음 표시 보이네요. 야, 이제 한 대청봉까지는 500m 남았다고 봐야죠. 사람들이 보입니다. 안개의 운무가 너무 많아요.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어. 마지막 대청봉까지는 이쪽 방향이네요. 지금 시야는 한 50m 정도 될 듯 합니다. 대피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장실이 여기 안에 있어요. 자, 햇반하고 생수하고를 여기서 샀어요. 요거 해서 물 말아 먹어야 되겠어. 원래 지금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대청봉하고 이제 오색으로 가는데 아직 대청봉 못 들렸고 중청에 잠깐 쉬었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청 대피소 지나니까 조금만 오니까 이렇게 넓은 데가 나옵니다. 아, 헬기장이네요. 이제 헬기장을 지나서 마지막 관문 대청봉으로 오르겠습니다. 아, 시작하자마자 데크길입니다. 멋집니다. 대청봉 오르는 데크길 사이 옆에 지금 이렇게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쪽에 잣나무인가 봐요. 잣나무. 안개와 구름과 온무가 가득한 대청봉입니다. 지금 막 비가 떨어지는 것처럼 옷이 다 젖을 정도입니다. 빨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크길 조금 지나고 나니까 또 이렇게 자갈과 바위길이 나옵니다. 온무가 너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야가 한 50m 정도 되는 듯 합니다. 아, 한참으로 오르니까 저게 큰 바위가 보입니다. 근데 저것이 정상은 아니겠죠. 저 뒤에 높은 곳이 있는 거 보니까요. 아, 멋지네요. 그런데 온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오르다 보니까 아까 멋있게 생긴 바위가 저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대청봉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나 봅니다. 온무 때문에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시야가 너무 안 좋아요. 온무가 너무 많아. 시야가 한 50m, 30m? 여기 멋진 바위가 있는데 여기가 정상인가요? 아, 멋있네요. 근데 저 뒤에도 또 있어요. 계속 이어집니다. 아, 청청이 쌓여져 있어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고 누군가가 올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각조각. 오르는 길도 마찬가지로 바위 투성. 아, 이쪽으로 돌아가네요. 이번에 여기가 정상인 줄 알았어요. 두 번째로 지금 시야가 한 3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저 위에 정상인 것 같아요. 아슬아슬하게 보이는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 번째 지금 헷갈리게 지금 되는 돌무더기 나왔습니다. 아, 끝이 어딜까요? 안개 때문에, 온무 때문에 지금 시야가 가려져 가지고 정상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서 올라갑니다.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 아, 저쪽이 또 보입니다. 아직도 한참 더 가야 되네요. 거의 정상에 나온 듯 하기는 합니다. 아, 이게 마지막 피치네요. 저쪽에 뭔가가 보입니다. 아, 드디어 저 앞에 정상석이 보입니다. 근데 온무로 가려서 잘 보이지 않고 사람도 앞에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자, 대청봉 바로 저기가 정상석이 표시석이 있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가 대청봉이네요. 정상석이고 1708m. 정말 멋있습니다. 빈지 안개인지 운문지 구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침에 출발해서 거의 6시간 만에 대청봉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여기 대청봉 그렇게 나오는데도 지금 운무 때문에 전혀 보이질 않아요.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히 여기 나무가 양반다리였습니다. 밑에 요 보시면은 여기 완전히 바위예요. 바위. 그런데 나무가 소나무도 있고 이 또 일반 나무인데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두 나무가 바위 위에서 양반다리를 했어요. 이렇게. 네, 하산길인데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보시면은 돌계단입니다. 경사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렇게 5km 정도를 갔다 내려가야만이 오색 약수터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나무 계단이네, 나무 계단. 근데 여기는 바로 앞에 경사도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또 바로 앞으로 돌계단이 나오네요. 경사도가 계속 심하네요. 아직도 해발 1492m입니다. 아직 한참을 더 내려가야 되네요. 그 앞에 다람쥐가 막 지나갔는데 저쪽 바위 사이로 들어갔어요. 저기 보이죠? 나무 위로 올라가네요. 안전 쉼터가 하나 있네요. 비가 오네요, 비가. 여기 뭐 상부에서 이제 대청봉에서 한 2.5km 정도 하산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 폭포수네요. 물이 굉장히 계곡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아마 설악폭포인 것 같아요. 엄청나네. 수량도 엄청나고요. 그 바로 아래에 소가 있어요. 계곡 저 아래에 있는데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계곡에서 내려가기 상당히 힘듭니다. 아, 이렇게 그냥 하산하는 길에 보여드립니다. 아, 엄청 커요. 데크길 액급경사의 계단형 길에서 조금 평길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근데 전부 다 바닥에 돌입니다. 아, 이제 남수락 방향으로 마지막 탐방센터까지 한 100m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설악산을 찾았습니다. 설악산에는 아름다운 기암괴석과 숲이 많은 폭포와 약수터와 계곡과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한계령에서 출발해서 대청봉 오색 약수터를 내려오는 코스를 택하였습니다. 전체 거리는 한 15km 정도 되고 소요시간은 9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